다 보셨어요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오! 와, 이건 끝났다. 그럼 보시면 고건데요 거의? 네, 그러니까. 네. 그럼 저번과 비교했을 때는 어때요? 저번 저희 11월에 왔을 때 개체 수는 아 지금. 애니멀로 TV. 예,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의 테드 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가 어디냐면요. 저희가 겨울 초입에 왔었던 한 11월쯤에 왔었나요?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구피천에 다시 한번 왔습니다. 저희가 저희 둘만 온 게 아니라 한 명 게스트 분과 함께 왔는데요. 바로 훈남 생물 전도사님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함이라서 구피 개체수가 좀 많아졌는지, 그리고 저희 스튜디오에 있는 구피가 암컷밖에 없어서 수컷을 좀 잡으러 왔는데요. 탐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여러분, 탐사를 시작하기 전에 구피천에서는 구피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구피천의 안쪽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수컷도 있다. 오, 위지는 따뜻해요. 예, 예, 따뜻하네요. 예, 여전히? 정말 신기한데. 와! 신기한데. 와! 예. 붕어 새끼. 뭐라고 해? 붕어 새끼. 붕어. 붕어 새끼 잡았네. 붕어 새끼. 구피도 있네. 와, 대박이다. 잠시 제이콥님이랑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이콥님은 물 생활하신 지 한 몇 년? 저는 10년이 넘었죠. 와, 네. 그럼 이 탐어도 역대급? 네. 수컷 하나. 왜? 성어 무리를 잡았어요. 예? 성어의 무리. 성어의 무리? 네. 뭐죠? 빨리 보여주세요. 안 돼, 안 돼, 지금. 도망갈까봐. 가서? 네. 수컷?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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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암컷들? 큰 거죠? 암컷이 커요. 저번에도 컸었는데. 네. 아, 수컷은 어디 갔지? 진짜 빨간 꼬리 큰. 무조건 파는 것 같은 애들이 있었어요. 아. 테드님, 대박 사건 보여드릴까요? 뭔데요? 제가 핸드폰으로 담았는데. 예. 진짜 놀라실 겁니다. 잡으셨어요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뒤가 혼자 뭐. 오! 초범인데? 엄지손가락 말이야, 암컷이. 새끼 만 마리 날 것 같은데요? 와. 아니, 꼬리도. 이야. 진짜 커요, 이거. 진짜. 여러분, 보시면. 보건데요, 거의? 예, 네, 그러니까. 와. 새끼 만 마리 날 것 같아. 그거 한 마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사진 안 찍어야지. 두 건. 두 건 정도 되나요? 야, 이건 퇴근해도 되나 이제? 네, 이제 퇴근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와, 이건 끝났다. 여러분, 레전드입니다. 와, 이건 끝났다. 레전드. 넣어주세요, 빨리 가서. 저희 조심히. 다시 보세요. 우와, 대박. 대박이죠. 와. 와. 보셨어요 이런 거? 이거 종어급인데 이 정도면. 와. 종어요? 네, 종어. 아. 저도 여러분 잘 못하지만 한번 보니까 구피들이 이 메인 스트
스팀에는 못 있고요. 너무 세서 수류가. 아, 수류가 너무 세서. 수류가 약해지는 요 턱 하나 위쪽 요 사이 틈 있죠. 예, 예. 이런 사이나 저기 수초 아래 이렇게 아. 좀 예. 숨을 공간도 있는 곳에 굉장히 많아. 추천 오시는 팁이네요. 네, 많았고요. 네, 네. 주로 눈에 보이는 걸 떠야 될 것 같아요. 구피가 생각보다 엄청 빨라요. 아, 네. 생각보다 확 도망가기 때문에. 네. 그런 저번과 것... 비교했을 때는 어때요? 저번 저희 11월에 왔을 때 개체 수는 엄청 많고. 제 생각에 한 5월쯤 되면. 5월쯤. 네, 지금 3월이잖아요. 5월쯤 되면 이제 잡을 만하게 크지 않을까. 아, 오케이, 네, 새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자, DK 빨리 와! 아, 예. 구피가 여기 예. 저희 나라 하천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네. 저희가 처음 왔을 때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말이 되나? 이런 느낌? 오케이. 자, 수컷은 보면 예. 이렇게 색깔 있는 애들이 좀 있고요. 아.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눈에 띄는 거 저 큰 암컷이죠? 네. 와, 상당히 크고요. 진짜 크다. 예. 와, 진짜 압도적으로 큰 암컷인데 예. 새끼도 금방 날 것 같고. 스튜디오 가서 좀 자세히 좀 더 아, 또 보여드려야 되죠. 예. 네, 여러분 라이브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그날 새끼를 낳고 있었어요, 얘가,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새끼를 낳고 있어서 지금 배가 약간 홀쭉해지는 느낌입니다. 그쵸? 완전 홀쭉해졌습니다. 예. 그 거의 보고 수전이었는데. 예, 보고. 왕큰 친구가. 예. 새끼들 어딨나요? 저 뒤쪽에 있어요, 저. 진짜 작은 저 꼬마들, 검은 눈 가진 이 친구들이 새끼고요. 여기 말고 오른쪽 위에도 많습니다. 일단 입수구는 저희가 최하치로 해놨기 때문에 거의 빨려 들어간 정상적이라면 빨려 들어갈 건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야생 와일드 구피 같은 경우에 와일드 구피래.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체형이 다 새끼들이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얄쌍한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인데 얘도 계속해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구피천에서 애니멀로 TV의 DK 훈남 생물 전도사의 제이콥 테디였습니다. 안녕. 아...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 TV